플롯과 클리얼 하고는 레이아웃입니다. 레이아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를 보시면은 이미지 플롯 라이트 돼 있죠. 그렇죠? 플롯 라이트. 이거 이미지를 말하는 겁니다. 플롯을 주게 되면은 이렇게 글자가 이미지를 둘러싸는 형식이 되죠. 위치는 지금 라이트 오른쪽을 두고 있는 거고 여기는 왼쪽을 두고 있는 겁니다. 플롯 레프트 두고 있는 거고 플롯 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따로 그 이미지와 글자가 따로 움직이는 것은 플롯 난으로 지정을 합니다. 우리 흔히 쓰던 거죠. 그렇죠? 흔히 보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조금 내려올까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이 이제 클리어라고 하는 건데 플롯을 쓰고 난 뒤에 주로 이제 클리어를 쓰게 됩니다. 플롯 첫 번째 거는 플롯이 레프트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폭과 높이와 마진과 보더 지정해서 이렇게 주고 있죠. 그래서 div1 같은 경우에는 div1이잖아요. div1 그리고 div2. div2에 있는 이 컨텐츠들이 div1을 두고 왼쪽에 이렇게 쭉 나열되게 됩니다. 그렇죠? 서로 간에 이렇게 겹쳐졌어.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서 움직이는 거는 밑에 있는 경우죠. 그렇죠? 밑에 있는 거는 div3와 div4가 서로 따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근데 위에는 div1과 div2가 서로 나란히 있는 경우죠. 그렇죠? 그렇게 지정해 주는 방법이 div1과 div2. 그죠? 플롯이고 플롯이고. 그리고 얘는 레프트고 플롯 레프트고 얘도 마찬가지 div1도 레프트인데 차이점이 뭐냐니까 얘 div4 같은 경우에는 클리어가 있어요. 클리어에 레프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리어 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처음에 여기 디폴트로 이렇게 서로 나란히 있던 것이 빠져나와서 이렇게 서로 두 개 분리된다는 거죠. 그게 클리어입니다. 그러니까 플롯이 있은 다음에 앞에 플롯이 있은 다음에 다른 div가 연결될 경우 디폴트로는 이렇게 나란히 배치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div1과 div2입니다. 근데 클리어를 주게 되면 빠져나와 버린다는 거. 두 개가 별도의 엘리먼트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요 녀석도 상당히 재밌는 건데 이것도 이제 클리어 픽스라고 하는 거예요. 얘도 클리어 픽스고 다음 예제도 클리어 픽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가 똑같아요. 보면은 얘도 첫 번째 거 요 녀석하고 이미지하고 그죠? 이게 div 이미지 1 그리고 이미지 2 있는데 이미지 1도 플롯 라이트이고 이미지 2도 플롯 라이트입니다. 얘도 라이트이고 얘도 라이트란 말이죠. 들어올 때 오른쪽에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니까 얘는 박스를 빠져나와 있고 오버플로우 하고 있는 상태고 얘는 오버플로우 하는 게 아니라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div가 얘를 감싸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는 방식이 바로 클리어 픽스에서 오버플로우 오토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런 형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클리어 픽스가 없는 상태 여기에 없는 상태에서는 이 상태가 되고 위에 있는 이 상태가 되고 요걸 넣게 되면은 이 상태가 됩니다. 밑에서 보시면은 이미지는 지금 현재 이미지 1은 여기 있고 그죠? 그리고 이미지 2는 여기 있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와 그리고 밑에 있는 여기와 여기서 여기까지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위에 있는 div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div로서 끝나버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div가 닫히고 있죠. 근데 여기는 div에다 class clear fix를 주고 있습니다. clear fix라고 하는 클래스를 주고 있는데 이 클래스가 overflow auto를 주고 있는 거죠. 요걸 주게 되니까 요 모양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차이점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걸 다른 방식으로 clear fix overflow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clear fix apt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똑같이 보시면은 위에 div가 하나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녀석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요 녀석입니다. 요거 두 개. 이 패러그래프와 요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이 여기 있는 지금 음영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요것. 밑에 있는 요 로레미선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요 부분이 여기 있는 이 부분이죠. 마찬가지로 차이점은 얘는 div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 div로 끝났고 여기는 div에다 클래스 클리어 픽스를 주고 있어요. 클리어 픽스를 주고 있는데 조금 전에 클리어 픽스하고는 좀 다르죠. 조금 전에는 클리어 픽스에서 그냥 오토, 오버플로우 오토를 주고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클리어 픽스한 다음에 가끔씩 여러분들 이제 코딩하다 보면 CSS 파일에 이렇게 클론이 두 개가 나란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apt라고 하는 걸 주고 그런 다음에 이런 것들을 주고 있습니다. 클리어 보스, 디스플레이 테이블 뭐 이런 식으로 주고 있는데 이걸 자세하게 다루는 방식은 디자이너들이 할 일이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도 쓰고 그리고 이렇게도 구성이 되는구나 그랬을 때 요런 것들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구나 하는 걸 정도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